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보면 이거 한 스토리 기억나세요? 예. 이게 요 단계가 여기서 뭐냐면 문제를 찾는 작업이에요. 찾는 작업.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문제가 정의가 되어주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하면 다시 뭐냐면 용어는 달라. 용어는 다른데 거의 요게 맞아요. 요게 맞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 모든 사업이 그렇고 하여튼 이런 패턴들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 디자인 씽킹 핵심 프로세스는 이 모형인데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해요. 더블 다이아몬드. 왜냐면 다이아몬드가 두 개다 이게 더블이 아니라 두 개다.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고 이게 적어드는 거고 많아지는 거고 적어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라면 전문 용어는 아니죠. 흔히 볼 수 있는 말라면 이게 발산이고 수렴이고 발산 수렴 발산 수렴 발산 수렴을 이렇게 겪습니다. 예, 발산 수렴 발산 수렴 이런 프로세스를 걷는데 이 발산은 첫 번째 발산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해 보자 이거예요. 파악해 보자.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결정하고 찾는 게 첫 번째 수렴이에요. 아시겠죠? 문제를 막 찾는 작업하고 그걸 가지고 수렴하는 작업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했었던 것 중에 지난주 우리 뭐 했었죠? 두 가지 했었어요. 조사를 했었죠. 두 가지. 첫 번째 조사가 무슨 조사를 했었죠? 데스크 리서치를 했었고 두 번째 조사가 필드 리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일럿으로 이 수면 강실 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데스크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서치를 했었고 두 번째 조사했던 거는 우리가 가상으로 소위 말하는 고객이라는 전제에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재밌었잖아요. 지난주에 재밌었죠? 네. 예, 얼굴 표정이 되게 재밌어하는 표정인데 어두우세요? 예. 참 독특하신 분들이세요? 예. 그쵸. 데스크 리서치라고 필드 리서치를 했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가 점점 쌓여요? 정보. 정보나 뭐뭐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찾기를 하기 위한 자료들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상적인 그러니까 성찰 씨한테 인상적인 멘트를 했던 기억나는 게 우리 이지은 원우님이 얘기했던 거 보니까 필드 리서치 할 때 특별히 고객이 왔는데 고객보다 내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나의 모습을 봤다. 그것도 대단해요. 왜냐면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그 제3자의 관점에서 유탈 기법이네. 유탈. 혼이 나 빠져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항상 나이를 먹을수록 선입견이 있고 주관이 쌓입니다. 주관이 쌓이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막 생각 생겼고 뭐는 이건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할 수 없어. 이런 편갈르기들이 머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되냐? 상황을 객관적으로 깊숙이 보는 게 안 돼요.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안 돼요. 편견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내 생각대로 그냥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문제 찾기 때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작업들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현장 인터뷰, 현장 관찰 작업을 요청 드릴 거예요.
그게 쌓이면 두 번째 뭐 하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뭐냐? 수렴하는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요 두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핵심 원인이 뭔지를 알면, 문제도 알고 문제의 핵심 원인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지금 혹시 설명구수님의 TOC 강의를 듣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기 계시고 전부 다 1학년 전부 다 전부 다 듣죠? 그럼 싱킹 프로세스를 지금 배우고 있나요? 아직 싱킹 프로세스라는 프로세스를 알면 바로 이 절차를 해요. 예, TOC의 싱킹 프로세스 단계를 이 작업을 하는데 TOC의 싱킹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현장의 문제조사 다 됐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내가 이 문제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 근데 디자인 싱킹 관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있는 문제를 다 모른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 관점에서 관찰과 현장의 문제를 잘 찾아낸 다음에 TOC의 싱킹 프로세스를 붙이면 문제가 잘 풀려. 따라서 TOC의 싱킹 프로세스가 제일 잘 먹혔던 데가 언제냐면 이제 회사의 공장 뭐 이런 데예요. 왜 공장이 잘 먹혔냐? 거기 있는 공장장, 엔지니어는 너무나도 그 상황에서 머리 꿰고 있어. 그렇죠? 현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겠죠? 현장에서 잘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가 현장을 잘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우리 컵의 낭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이유가 뭔지는 각자 주관대로 생각하고 있지 진짜 깊은 문제의 원인을 모를 수 있거든요. 이 낭비가 되는 문제. 물론 그걸 풀 수도 있지. 문제가 이거 답이라고 풀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냐면 부분 최적화된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런 상황을 고려하면 요게 잘 안 풀리고 저런 상황하면 요게 안 풀리고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웃긴 얘기를 들었어요. 매일매일 소주 한 잔을 먹으면 뭐라더라? 뭐에는 좋고 뭐에는 나쁘다고 그러는데? 들었다. 그 혈액순환에는 좋아서 신장병에는 매일 소주 한 잔 먹는 게 좋고 그 대신 암에는 안 좋대. 암에는 안 좋대. 그러니까 암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매일 한 잔씩 먹으면 매일 한 잔씩 먹으면 신근견색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소주 한 잔씩 매일매일 먹으면서 신근견색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암을 걸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끊어서 이걸 끊으면 뭐 암에는 안 걸리지만 신근견색은 걸릴 것이냐 이게 모순된 상황이죠. 모순된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수많은 상황들이 모순된 상황들이 있는데 이 모순된 상황들의 풀기 위한 제3의 대안들 이게 이제 이 아이디어 발산 이런 대안들을 풀죠.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TOC의 싱킹 프로세스가 잘 먹혀요.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그러면 요 단계에서부터 요 단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더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야,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다운 강의를 막 하려니까 되게 설레요. 이렇게 있고요. 이게 유명한 사례 중 하나예요. 이게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 어느 쪽이 더 복잡해 보입니까? 오른쪽. 이쪽은 오른쪽. 이 어느 쪽이 더 복잡해요?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답변을 해요. 왜 오른쪽이 더 복잡해 보이세요? 화살표 때문에. 아니, 네. 이게 안정적인 감은 왼쪽이 안정적이니까. 오른쪽은
집중은 되는데 좀 복잡하죠.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오른쪽이 복잡해 보인다고 얘기한대요. 그죠? 근데 더 잘 보면 왼쪽이 훨씬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은 잘 보세요. 시작은 여기인데 결국 종착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결국 여기서 모여졌다가 얘 모여졌다가 여기서 합쳐지는구나. 얘가 종착점이고 얘가 시발점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해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를 알고. 근데 얘는 이것만 보면 복잡한 왜 복잡하냐? 겉으로 보면 복잡해지지만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결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전차라면 이런 거죠. 자, 조사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그래. 이게 문제라고 그래. 그럼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쓰는 방법이 뭐죠? 다수결 투표, 보팅하라고 그래, 보팅. 우리 투표했죠, 그동안에? 투표해서 찝찝해. 아니, 투표선 적게 맞았지만 저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투표를 하지만 찝찝해. 왜 찝찝하냐면 아니, 이것도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서 했지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얘도 있는 것 같고 얘는 무시하면 안 되는데 투표에서 적어져서 그냥 제껴지잖아요. 근데 얘는 만약에 이게 내 문제점이라 그러면 문제의 결과이고 이거의 원인이 요거에서 온다는 걸 알죠. 아 그렇구나, 이게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기침이 납니다. 얘를 기침이 나고, 아 진짜 기침이 나는 게 아니라 기침이 나고, 그 다음에 열이 좀 있어요. 기침이 있고 열이 있고 그러면 감기죠. 기침은 뭐냐? 증상이에요. 근데 기침이 그게 아니라 기침이 있는데 목이 칼칼해. 열은 없어. 그럼 뭐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미세먼지라 이런다는 거죠. 제가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 어지러워. 그럼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조사해 봐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한 게 증상을 물어봤죠. 증상을 물어서 아 이건 십중팔구 뭐예요? 이런 답변을 했는데 어떨 때 가면은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아 이런 얘기를 녹화해서 가상에 제 얘기가 아니다 가상에 누가 있습니다? 아, 사실 저예요. 가상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제가 이제 아, 제가 아니구나 아, 혈변이 있네 혈변이.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변비도 있는 거예요. 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아 이거 좀 방송을 좀 이게 또 항문주의를 이렇게 다 검사를 이렇게 하더니 보니까 이런 경우엔 약간의 그 뭐지 치질기가 좀 있으신 것 같다. 그렇지만 다른 원인이 있는지 모르니 대장내시경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제일 가능성 높은 거는 치질 가능성이 뭐 꽤 높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00%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왔던 증상은 이거 이건데 그러니까 이 증상만으로는 A라는 병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 B라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 다 다른데 그때 그냥 확정을 져놓고 그냥 A라는 병으로 해서 치료를 해버리면 나중에 B였으면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증상만 가지고 100% 답을 못할 때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내시경을 했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안에 이제 그 용종이 이제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크게 이제 항문에서 가까운 데 있어갖고
이제 그걸 제거했더니 저건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아, 왜 뭐 덮어서 얘기하니까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가 뭐가 문제다라고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특히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어디가 제가 가서 문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다 문제가 얘기하는 게 달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했던 패턴들로는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라고 투표해. 그럼 이걸 딱 투표하잖아요. 그 순간 얘네도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판단할 거였어요. 가장 정확한 거는 뭐냐면 이것도 문제라고 하고 이것도 문제라고 이것도 문제라고 이것도 문제라고 얘기했으면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아봐서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가운데 이런 게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돼. 이런 게 하나 있다고 더 알게 돼요. 이렇게 몰랐던 거 이건 예상치 못해. 누가 얘기 안 한 거죠. 그래 보니까 얘가 나오려면 요전에 요게 해결돼야 돼. 얘가 나오려면 얘도 해결돼야 돼. 알고 보니까 얘는 얘가 나오게 되면 얘도 영향을 줘야 돼. 아니구나 반대구나. 이렇게 얘는 또 얘한테 영향을 줘. 그리고 얘는 또 영향을 얘한테 줘. 때는 얘는 얘한테 영향을 줘.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얘라고 결정났으면 사실은 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치료해? 얘와 얘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내야 나머지 것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투표를 해갖고 그냥 얘가 투표가 결과 나왔어. 그럼 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어떤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내버려 두고 얘만 고칠 때는 문제가 여전히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부분 최적화라고 얘기해. 부분 최적화. 부분만 해결하는 게 부분 최적화. 이거는 전체 최적화. 이런 걸 푸는 거가 이제 좋은 툴킷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수업 하시려면 TOC의 Thinking Process가 이런 거를 이거 하기 참 좋은 툴킷인데 말씀드렸죠. Thinking Process가 갖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인지 다 안다. 근데 디자인 씽킹의 관계, 무슨 문제인지 다 알면 그 연관관계만 조사하면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 씽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니네들 문제 다 아는 거 맞아? 진짜 현재 있는 모든 메커니즘에 돌아가는 문제점 다 아는 거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디자인 씽킹과 TOC의 씽킹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섞여야 돼.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현장에 있는 문제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관찰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뭘 알아내요? 문제점들을 다 찾아내고 근데 문제점들의 뭘 알아요? 문제점들의 문제점 원인들의 뭘 안 한다고? 관계를 안 하는 거지.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더 찾고 그리고 뭘 알아야 된다고? 중요한 얘기했어요? 아, 이 목소리 너무 작아. 뭘 알아야 된다고요? 관계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 그쵸? 네. 허정원 선생님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 다 했어. 그렇죠.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아리가 먼저예요? 아니,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각근을 뭐냐 배밭에서는 각근을 주지 말고 뭐지?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 근데 사실 그때 우연이겠지. 우연이죠. 근데 만약에 각근을 맬 때마다 아니구나. 그 각근을 맬 때마다 배가 떨어진다라고 가정할게. 진짜 그렇다고 가정할게요. 각근이 먼저예요. 아니면 아 까마귀 날자 뱃들이자.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까마귀가 배를 따먹으면 원인이니까 원인이 까마귀가 될 것 같고 배가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인과관계 문제에서는 세상 사람 들어가면은 뭐가 원인인지 뭐가 결론인지 인과관계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인과관계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성적이 좋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반대로 성적이 좋은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긴 거 아니에요? 공부 좋아하니까. 차라리 공부하는 게 좋아. 계속 공부,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길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공부하는 게 기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성적이 절로 가는 게 아니야. 뭐가 답이에요? 아니지. 제가 공부를 잘하고 칭찬받고 좋아하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거지. 무슨 소리야. 어린 게 많은 거예요? 비례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아, 공부 열심히, 아니, 시간이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다. 공부하는 네. 시간이 길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죠. 근데 전자에서는 뭐가 맞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적이 좋다. 아니야, 성적이 잘한 애들은 공부 좋다. 무슨 소리야? 안 맞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지금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A가 좋아지면 B도 좋아진다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 내릴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고비를 많이 쓰면 왜냐면 특별히 네이버에 뭐 저기 무슨 광고죠? 그 키워드 광고, 뭐 파워링크 광고 여기에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매출이 늘을 것이다 라고 가정이 오르면 당연히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키워드 광고를 높이겠죠. 근데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외로 이 세상의 문제가 원인과 결과를 알면 쉽게 풀리는데 원인과 결과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 머그컵을 다 갖고 다니고 쓰면 조이콘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머그컵 안 갖고 다니냐? 그럼 금방 답을 사람들이 막 내. 조이콘 왜 안 쓰냐? 그럼 또 답을 내. 그러면 물어. 진짜야? 그러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답변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응이 답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거는 뭐냐면 이 상태라는 거야. 아직 없는. 문제는 있는데 문제의 선후관계가 잘 모르겠고 우리는 보통 A가 문제면 A의 원인만 있다는데 이거에 영향 미친 여러 요인이 사실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 원인과 결과를 아는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더초 살펴볼 때 인과관계가 아 여기가 하나 더 있어. 아니야 여기에 사실은 이게 바로 여행 중이야 다른 거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가. 이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문제를 하려고 엉뚱한 데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죠. 새로운 사업이죠. 근데 고객 욕구를 충족 잘 못하고 그냥 답을 그러니까 충족 못하고 결국 사업을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농업 비즈니스 하시는 농식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너무 쉽게 답을 내. 근데 그 답을 어떻게 내냐? 자기가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강요를 하죠. 왜 안 팔리냐고 얘기하죠. 자, 제가 다이어트를 좀 했잖아요. 1학기 때문에 좀 달라졌죠? 네. 네. 얼굴 표정이 달라진 게 그 정도예요? 아, 달라졌나요, 좀? 아니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하면 급좌절 막. 아, 사실 저희가 1학기 때 기억과정제 수업할 때 그때 그 미션했는데 그때 성공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19학기 때 다시 시작해갖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6kg 더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 1학기 때보다는 제가 한 6kg, 7kg가 1학기 처음 왔을 때 한 6kg 정도가 더 빠져 있는 상태인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예. 아, 더 젊어 보이시던데요. 또 빼셔야 되겠어요. 애정의 표현인지 관심이 없어인지 아 이게 만약에 진짜로 구분을 못 하시면 이런 거죠. 아 저분이 나에 대해서 관찰을 안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죠. 왜냐면 팩트는 엄청나게 변했는데 팩트를 안 보셨구나.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유 갑자기 이때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게 왜냐면 1학기 때 학교 안 다니셨어요. 1학기 때 저를 안 보셨어요. 안 보는데 갑자기 그냥 막 이랬다고 얘기하시면 저도 신뢰가 안 되죠. 왜냐면 1학기 때 저를 안 보셨는데 그 이야기는 아마 한 2년 전쯤. 네 맞아요. 아 2년 전에 비하면 조금 변했죠. 젊어지신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2년 전에 비하면 제가 한 13kg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구나. 비포 애프터를 명확하게 보셨네요. 13kg가 빠져 있는 상황에 동물에 비교해도 돼요? 야, 동물에 비교해도 되나? 처음부터 약간 불독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강아지 같은 애니까. 아, 젊어지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진도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게 하나 없기 때문에. 자, 이걸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살을 빼죠? 살을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살을 빼게 할 때 주는 영양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사업자, 그러니까 다이어트 업계 비즈니스에 의하면 본인이 어떤 사업자이냐에 따라 답을 그냥 정해놓고 그걸 밀죠. 내가 헬스클럽을 이용하면 살 빼는 데는 오직 가라 헬스클럽. 내가 수영장이면 살 빼는 거 오직 하나? 수영장. 내가 자전거? 자전거. 내가 한의원이면? 한방 다이어트. 그 내가 뭐 이렇게 성형외과면? 원샷에 뭐 이렇게 지방 흡수술 뭐 다 넣어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내가 어떤 사업자냐에 따라 그냥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몰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간단해. 요요가 나타나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치유가 안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뭐라 부르냐? 부분 최적화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일시적으로 막 문제를 하고 문제를 해결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죠. 아, 한 번 이 프로젝트 생각하면 아, 우리 컵, 종이컵 없애 성공했어. 한 2, 3주 지나면 되나? 똑같아져.
뭐가 되죠? 그러면 이제 만약 학교에 그 큰 문제 해결하려면 그 다음부터 또 김 선생님 뭐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고 이러려고 내가 이거 했던 거 결국 나보고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었어? 뭐 모든 거는 하고 자기들이 답은 다 내놓고 나중에 와서는 기승전 소용셈 다 하기 뭐 이거잖아. 기승전 소용셈, 기승전 소용셈 막 학교 문제를 하는 거. 아니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있어. 기승전 김성규, 기승전 김성규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부분 최적화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현상을 관찰하고 현상을 우리가 안다라고 전제하는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없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 현실을 잘 모른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테크닉이 뭐라고요? 관찰과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과 인터뷰를 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영역에 세부 문제가 더 뭐인지 동그라미를 더 찾아내고 이 동그라미 사이에 뭘 알아낸다고? 관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 인터뷰 대상자 그 관찰 때를 정할 거잖아요. 정하면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아, 왜 사람들이 컵을 이렇게 낭비하고 쓰지 않고 이런 데 원인이 뭐가 문제가 뭔지를 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상관관계가 뭔지를 이렇게 연결 짓다 보면 이 문제가 더 명확해지고 그러면 우리 흔히 요거에 대한 답을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장 키가 되는 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추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죠? 따라서 그냥 어설프게 대안을 막 만들어내면 결국 쓰이지 않는 답을 만들어내고 접어버리는 된다. 그래서 디자인 씽킹의 최고의 장점은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현상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내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여기서 잠깐만 한 5분만 브레이크.